네, 오늘 노컷 뉴스 2024년도 6월 19일자 기사네요. 이재명 추 4일째는 피할 수 없는 추세 단독 당톡법 신속히 폐지라는 정부 여당은 굴로 유연성 얘기할 게 아니라 노동 생산성 고민해야 민주당은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제도 도입 적극 추진 단톡법 온갖 부작용만 양산 신속하게 폐지하겠다.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주 4일제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다. 이미 우리 기업들도 일부 단계적인 주 4일제를 운영 중이라며 주 4일제 전면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장시간 노동으로 때우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또 근로 다양성을 고려해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 원내대표도 관련성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며 장시간 노동 사이로 되돌아가자는 그 말인가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중소기업중앙회의를 방문한 자리에서 주 52시간제 규제를 유연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한 근로 형태의 다양화가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결코 그런 제도 계약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말하는 노동시간 유연성이라는 말이 노동자의 불안전한 고용환경을 용인하고 장시간 노동과 노동 강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유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전 세계가 일과 삶의 균형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일본 아이슬란드, 독일 뉴질랜드와 같은 여러 나라가 이미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생산성은 유지되면서 노동자의 스트레스, 번아웃이 감소되고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까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외국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은 노동시간에 대해서 경제협력기구 OECD 평균보다 연간 105시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20일이 훨씬 넘는다. 휴일까지 치면 한 달간 더 일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된다며 그러면서 생산성은 OECD 37개국 중 33위에 머물고 있다. 라고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민생토론에서 단톡법 폐지를 약속했지만 반영이 다대로 변함이 없다. 단톡법 폐지에 대한 정부, 여당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절감되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했는데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주 5일제가 신설된 지 얼마나 됐다고 또다시 주 4일제인가 문정부 때 다른 나라가 모두 간통제 폐지했다고 따라서 간통제가 거의 세계적 추세다 해가지고 간통제를 없앴어요. 성경에서는 간통을 저지른 사람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하나님 믿는 그 문정부 때 그 간통제를 없애고 나서 간통제가 폐지되고 사회적 불화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가정을 지키는 보루가 되었던 간통죄 폐기되면서 여성들은 바람핀 남자에 대해서 보호받을 그 장치가 사라지고 억울한 입장이 됐으며 결론은 결혼을 기피하는 출산율 저하라는 것과 직결됐습니다. 이렇게 된 어떤 여자가 결혼하고 바람피는 남자 남편 저런 사람은 어떤 결혼을 하겠어요. 그리고 또 그 결혼을 안 하니까 출산율도 저하되죠. 성경은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 법은 영원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남은 나라가 4일제하니 우리도 따라하자는 것은 너무 신중하지 못한 태도이고 우리나라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남을 따라하지 말고 우리 나름대로의 생산 우리가 수출 많이 하고 해서 그 다음 출산율도 저조하고 다음에 우리 후세들이 이 나라에 빚을 다 떠안고 가게 생겼는데 무슨 뭐 25만 원 주자고 난리인데 그 빚을 얻어서 25만 원 주면은 그 다음에 우리 후세들이 1년에 뭐 그 빚의 이자만 해도 6조가 넘어간다는데 그건 아랑곳도 없고 자기 인기 발언으로 25만 원씩 전 국민을 주고 나면은 그 빚을 6억씩 6조를 갖다가 해년마다 이렇게 6조 이자를 물어야 되는 정부 입장도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는 수출을 하는 나라인데 값싸게 저렴한 임금을 드는 중국이라든지 북한 뭐 다른 나라 임금이 저렴한 나라에서는 노동력도 길고 그들은 또 값싸고 그래서 많이 우리나라가 뒤쫓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지금 주 5일째라도 우리가 저기 뭐 관청이라든지 어디 방문하려면은 일주일에 두 번을 쉬고 5일째라도 답답할 때가 많은데 거기다 4일째라면 그 뭐 놀자 인생이 놀고 먹는 거야 이게. 일하는 보람도 있고 또 일을 많이 해서 제품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도 우리나라를 먹이 살리는 일인데 오늘 노컷뉴스 2024년도 6월 19일자 기사 이재명 주 4일째는 피할 수 없는 추세 단톡보 신속히 폐지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 주 4일째는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더 주 5일째를 그대로 지속하는 것도 우리 부담스러워요.